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제14회 TV바둑 아시아 선수권대회 준결승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대국은요, 우리나라 선수들의 대결이죠. 이창호 9단과 이세돌 3단의 대결 되겠는데요. 먼저 노영아 사원님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 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이번 대국은 국내 대회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우리 한국 선수들 3명이 벌써 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예. 조은영 구단은 역시 전년도 우승자 잡게 지난 준결승 1국에서 무난히 승리를 해서 결승에 올라와 있고 장시 7단을 상대로 그렇습니다. 승리를 거뒀죠. 오늘 이제 우리 간판 스타인 이창호 구단 그리고 한참 선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세돌 3단이 이세돌 3단도 이번에 대단합니다. 마샤오춘 구단을 이기고 자, KBS 바둑왕전의 재판을 보는 듯한 느낌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과연 누가 이길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예, 뭐 방금 설명하셨지만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함께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대로 조은영 구단이 장시 7단을 꺾고 지금 결승에 올라와 있고요. 이창호 구단과 마샤오춘 구단을 꺾은 이세돌 3단이 오늘 대결을 펼쳐서 이긴 사람이 조은영 구단과 결승전을 치르게 되겠죠. 네, 뭐 이세돌 3단, 이창호 구단 다 너무나 유명한 기사인데요. 이번 대회는 재미있는 것이 중국에서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선수들은 별로 활약을 못 펼쳤어요.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일본에서 벌렸던 이 13회 때도 별로 활약을 못했었는데요. 이번 기회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바꿔 말하면 우리 한국새들이 요즘 워낙 기세가 강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작년에는 조은현 구단과 목진석 7단이 결승에서 다툼을 벌였는데 이번에는 과연 누가 될지 잠시 후에 뚜껑이 열리겠죠. 네, 그렇겠죠. 그럼 뭐 자주 보셨겠지만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3단의 양력을 잠깐 보실까요? 네, 먼저 이창호 구단입니다. 네, 86년에 입단을 했고요. 96년에 구단이 됐고 2001년에 통상 100회 우승 신기록을 세웠네요. 그렇습니다. 2001년에 통상 100회 우승의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이세돌 3단입니다. 95년에 입단을 했고요. 99년에 3단. 예, 2000년에 배달왕전 우승, 작년에 LG배 준우승이 하죠.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 LG배에서는 참 또 굉장히 팬들을 열광시키는 그런 대승부를 벌였었죠. 예, 바로 오늘 대결할 두 기사가 그 대국에서 만났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뭐 그때 제 기량을 잘 발휘 못했던 이세돌 3단이 오늘 바둑에서 서력을 할지 그것도 상당히 주목이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오늘 대국장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招商银行杯 第14届 지금 이페인이 대회 개시를 그렇군요. 중국 북경 화룬 호텔입니다. 今天的记录员和读秒的，我左边的是叫 지금 이페인이 대국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두 기사 모두 한국 기사이기 때문에 지금 두 편에는 통역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죠. 한국 지금부터 제 14회 TV바둑 아시아 사업부 직원이죠. 중국 룰을 채택하며 덤은 5치 반이 되겠습니다. 네, 덤은 5치 반. 네. 도를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중국 기원의 부주석으로 있는 낙원문 7단인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번 왔었고 해외 보급통으로 알려져 있죠. 네. 이번 대회는 5집 반 덤도 상당히 특이하죠. 그렇습니다. 요즘 6집 반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돌을 가려서 이세돌 3단이 흑번 맞췄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자리를 바꿀 필요가 그렇죠. 없겠네요. 1번 10개가 허용된 그런 대회인데요.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최하는 기전들은 거의 6집 반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 TV아시아 대회는 한중일이 3국이 돌아가면서 하죠. 1회 대회 협약에 따라서 5집 반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세돌 3단 첫 점을 좌상기 소목에 두었군요. 한동안 우리 기사들이 화점을 많이 둬서
화점을 유행시켰었었는데요. 네. 최근에는 소목으로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창호 구단입니다. 이 창호 구단도 요즘에 이제 소목을 네. 많이 애용하는 듯이 보이는데요. 사실 뭐 화점을 두든 소목을 애용하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죠. 네. 그 어떤 의상의 패션처럼 포석도 하나의 유행을 타는 경향이 많습니다. 예. 초일류 고수들이 화점을 두어서 좋은 승률을 올리게 되면 또 그것이 유행처럼 번지다가 그렇죠. 네. 네, 오늘은 자. 전부 다 소목이 나왔네요. 아, 우하기 한 곳은 화점이군요. 네. 예. 일단 이세돌 3단은 전투형 포석이라고 하죠. 네. 네, 대각선상에 소목을 두고 먼저 네. 걸쳐서 초반부터 기선을 제압하자 하는 그런 전의가 여실히 보입니다. 네. 이창호 구단은 뭐 돌부처라는 별명처럼 예, 절대 뭐 초반부터 작전을 꾸려가지는 않는데요. 예. 그런데 흑번냐 백번냐에 따라서 작전이 편이하게 다른데 네. 예, 오늘 좌상귀의 응수한 수는 뭐 유명한 예, 견실한 수죠. 예. 이세돌 3단 포석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미니 중국식이라고 하는 그런 포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했는데 네, 저 수도 예. 재미있는 수인데요. 네, 저는 좌변 쪽에 화점의 대각선 방향에 착점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요. 네. 굳힌다면은 이제 예전 같으면은 저렇게 변으로 두지 않고 네. 우상귀에 뭐 날일자 또는 눈목자로 굳히는 것이 예, 가장 보통이었는데요. 네. 근래에 와서는 취향이 귀보다는 변 쪽으로 많이 네. 예, 변의 발전을 중시하는 그런 포석으로 예. 흐름이 바뀌고 있는 듯합니다. 포석 이론도 변천을 하는군요. 네. 항상 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랬었죠. 네, 귀변 중앙 그렇게 열려 네. 왔었는데요. 백에 걸친 수는 예. 뭐 당연하겠죠. 네. 한때 일본의 다케미야 구단이 성적을 많이 냈을 때는 또 중앙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또 기사들이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졌었죠. 네, 그랬었습니다. 바둑에서는 뭐. 가장 그 어려운 곳이 역시 중앙이고 네. 지금 뭐 모든 문화가 발달하고 55. 해서 이 컴퓨터가 바둑에 관해서도 뭐 귀와 변까지는 어느 정도 네. 정의가 내려진 듯한데 이 중앙 쪽은 무풍지대거든요. 예. 프로들도 중앙전을 그래서 가장 그 어려워하고 네. 시간을 할애하면서 이렇게 중앙전에 고심하는 이유도 그건데 자 어떻든 손을 뺀 것이 또 특이하네요. 예, 걸쳤을 때는 보통 좌하귀의 어떤 정석을 예. 예, 써먹음직한데 예. 걸쳤을 때 백이 높게 받은 것도 상당히 이색적입니다. 네. 요즘은 주로 낮은 날일자로 많이 응수를 하던데요. 높게 받은 것은 이제 나중에 좌하귀의 흑한 점을 압박할 때는 저렇게 오른쪽이 높이는 게 좀 유력적이죠. 네. 28. 아, 그래서 역시 흑이 그쪽으로 날이자로 네, 다가갔네요. 마치 그 하수 다루는 젖바둑에서 나온 범직한 네. 그런 수를 이세돌 3단이 지금 들고 나왔는데요. 네. 상대방이 날일자로 이 수비형을 택했다면 물론 저렇게 안 뒀을 겁니다. 네. 자, 근데 뭐 몇 수 두진 않았습니다만은 흑백의 돌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요. 그렇죠. 네, 날일자로 씌운 수는 지금 요점입니다. 반대로 흑이 그 자리에 놓을 것 같으면은 하변이 굳어지죠. 예. 굳어지면서 지금 바짝 오른쪽에 다가서 있는 흑이 또 아주 이상적인 고지에 와 있기 때문에 예. 자. 네, 오늘 이세돌 3단 뭔가 미리 이 대국을 준비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초반에 착수가 매우 신중한데요. 한 칸 띄었네요. 탐색전이죠, 아직까지는. 네. 한 칸 띈 수.
글쎄요, 다가온 백이 협공한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뭔가 변쪽으로 전개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네. 뭐 사실 잘 안 쓰는 수인데요. 네. 좌하기에 워낙 백이 두 수나 들였기 때문에 흑이한 수 갈수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손을 빼고 중앙으로 뜨네요. 백이 지금 기역자로 중앙에 한 칸 뜬 수는 절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네, 거기 막히면 대세를 잃고 네. 백이 귀에서 또 삶을 도모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는 뭐 거의 필연이다. 흑이 한 칸 뜬 이상에는. 네. 그럼 혹은 한 칸 뜬 수를 이용해서 뭔가 좌하기에서 좀 더 예, 좌하기 쪽을 줄줄알았더니 계속해서 우하기 정석을 진행시킵니다. 네, 거기는 일단 선수가 되는 곳이죠. 네. 네, 백이 손을 빼면 밭전자 사이에 틈새를 엿보는 수가 준엄합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젖바둑 사전에 거의 정석화되어 있는 그런 수법들인데요. 네. 백은 같이 뭐 입구자 마늘모라고도 합니다만은 네, 붙여서요. 이렇게 붙이는 것이 정석화되어 있죠. 예. 일단 이창호 구단 흑이 하자는 대로 다 받아두고 있는데요. 네. 백으로서는 지금 거기 받는 것도 역시 필연이고 네. 그런데 이제 하변 쪽을 흑이 어떻게 처리할지가 고심입니다. 네. 흑이 한 칸 뛰긴 했습니다만은 벌리기가 마땅치 않거든요. 뭐 두 칸쯤 벌리면 보통인데 그건 네. 너무 싱겁죠. 두 칸 벌리면 백이 소목에 있는 흑 한 점을 입구자로 틀어막아서 네. 잡히지 않겠지만은 또 답답해지죠. 그렇죠. 네, 이세돌 3단 시간 소비가 많습니다.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세돌 3단인데요. 네, 이창호 구단입니다. 좀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네. 사실 워낙 큰 승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뭐 매 시합마다 긴장을 하고 있기란 참 힘든 일이겠죠. 네. 여기 붙여왔네요. 건너붙여서 축이 안 된다 이거죠. 네. 축이 안 되니까 건너붙여서 일전불사를 외쳤는데요. 글쎄요, 오른쪽이 틈새가 워낙 멀어서 어떨지. 자, 여기까지 사실은 뭐 접근전은 피하고 네. 상당히 탐색전을 하다가 이제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과정을 잠깐 살펴볼까요? 네. 이제 우선 뭐 취향인데요. 예. 보통은 걸쳐왔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협공을 한번 해가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백이 네. 어떻게 받나요? 뭐 이렇게 두는 수도 있고 붙이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예. 있겠는데요. 뭐 이렇게 두면 전개하나요? 예, 뭐 이런 정도로 네. 전개해가지고요. 가장 보통인데 예. 걸친 수를 나무랄 수는 없죠. 이쪽을 키우자는 거니까요. 이렇게 낮게 받는다면 흑도 뭐 이런 정도나 지켜보군요. 이런 정도 해가지고 이쪽을 크게 경영하자고 할 겁니다. 네. 이제 높겠죠. 여기서도 뭐 이런 수가 사실 있는데 이렇게 두면은 그래서 여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쪽으로 둘 수도 네. 있고 이렇게 먼저 붙일 수도 있고요. 아, 먼저 네. 붙여서 젖히고. 네, 한번 해볼까요? 네. 통상적으로 호구를 치면은 네, 벌려둘 수도 있고 지금은 아, 바로 여기 돌이 있으니까 이렇게 또 협공할 수도 있고요. 예. 네. 또 별법으로 이렇게 둘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런 식으로 넣어서 여기 어떻게 받을지 네. 응수에 따라서 여기 지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키면 보통인데 아주 강력하게 예, 젖바둑 높게 두는처럼 예, 예, 수를 응징하는 거죠. 지금도 백이 뭔가 갈라쳐서 협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협공을 하면 급전이 되는데요. 네. 예, 우선 이렇게 두는 수가 대세전입니다. 네. 달리 두면은 흑이 자리에 두는 것이 네. 반성 맞춤이죠. 이쪽과 그렇죠. 호흡에서 뭐 쉬운 수는 당연한 네. 관도인데요. 이렇게 쉬우게 되니까 이쪽으로 두긴 어렵거든요. 예. 예, 이 돌이 멍성해서요. 그렇죠. 그렇다고 뭐 이렇게 전개하는 것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붙이기 네, 좀 뭐 전개할 수 있는데 조금 느슨하죠. 네. 네, 프로들의 바둑에서 이게 느슨한 수는 잘 안 도집니다. 예. 이렇게 두고 여긴 뭐 절대적이고요. 정석대로 네. 두고 있습니다. 여기를 안 두면은 이렇게 틈새를 엿봐서 거북하죠. 네. 어느 쪽이든지 나와 끊기니까
이 초보자의 경우를 보면 이런 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응수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건 돌의 능률상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또 해야 되고요. 자, 그러자 이제 이렇게 두 점의 위력을 살려서 덧붙였는데 네, 뭐 끊는 건 당연할 거고요. 예, 지금 축이 안 된다는 얘긴데요. 네, 모는 건 여기 돌이 있어서 축이 안 되죠. 백은 늘어야 되나요? 네, 백이 축이 안 되면 어느 쪽인가 늘어야 되겠죠.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아래로 늘어서 백도 충분히 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멀리 있어요. 예, 세력이라고는 하지만은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쪽도 지금 한 점이 아직 안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이세돌 3단의 장기로 네. 예, 초반에 접전을 벌렸는데 자, 귀추가 어떻게 될지는 몇 수 더 진행을 봐야겠습니다. 네, 계속 보실까요? 25, 28. 네, 역시 아래로. 무슨 바람개비 모양이네요. 네. 서로 끊고 있는 장면인데. 바둑 처음 그 가리킬 때, 또 처음 네. 배울 때 예. 서로 막 끊고 있는 대표적인 형태를 저렇게 말하는데 네. 다음에 이제 백이 둘 차례인데요. 뭔가 귀 쪽으로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요. 귀 쪽으로 날일자 달리면 가장 보통인데 네. 그러면 흑도 하변 쪽으로 그러니까 우변 쪽으로 날일자를 달려서 이것도 네. 뭐 정석적 진행입니다만은 지금은 뭔가 백이 다른 방도를 취할 것 같습니다. 네, 귀 쪽으로 두면은 흑이 날일자에 올 때 오른쪽 흑두점이 좀 빛을 발휘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50. 네, 그쪽부터 일단 또 왔네요. 10. 사실 저렇게 백이 두면은 네. 귀의 흑두점이 한 수로 사는 수는 20. 없습니다. 네. 네. 물론 잘 잡힐 돌은 아닌데 25. 네, 일단 막아서 줬는데요. 보통은 찔러놓고 막는 거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렇게 막는 것은 이제 나중에 백이 지금 백이 중앙으로 입구자 두면은 네. 여기 또 귀를 막아서 살아야 됩니다. 예. 찔러놓고 막으면은 백 한 점을 끊어먹으면 흑이 항상 사니까 그렇죠. 약간 중앙 쪽으로 돌이 흘러가는 수는 막게 되는데 네, 그러면 어떻든 그 자리는 아주 요점이죠. 네. 흙이 날일자로 씌워버리면 되게 두 점이 가깝해지니까 예. 일단 이제는 흙도 귀에 예 귀를 살아두어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나저나 외세가 두터워지면 백이 좌상기 쪽 흑 한 점도 그렇고요. 그 하변 쪽의 흑 두 점도 그렇고 공격할 여지가 많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바로 막아서 결정을 짓는군요. 네. 단수 치는 것이 당연해 보이는데요. 네, 막은 이상은 뭐 단수는 아끼지 말고 쳐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 지금 아마 단수 안 치면 흙이 늘어서 네. 예, 좀 싱겁죠. 그렇죠. 네, 따내서 귀의 흙은 완생한 모습입니다. 네. 그러나 이제 백도 한 칸 뛴다든지 적당히 틀을 잡으면 양쪽을 다 뒀기 때문에 뭐 전혀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예. 20. 흙이 좀 강력하게 20. 건너부터 끄였는데 그 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일단 네. 마늘모로 둬서 그 저기를 둔 것은 이제 형태상으로는 한 칸 뛰는 것이 좋은데 네. 중앙 쪽을 의식한 수죠. 중앙으로 네. 이 바둑은 어차피 중앙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한 칸이라도 중앙으로 더 발전하자 하는 네. 의미입니다. 일단 붙여서 두 점을 살렸는데요. 네. 그 두 점을 살림으로 해서 또 오른쪽의 흑 두 점은 좀 약해지겠네요. 오른쪽 흑 두 점은 아무래도 약간 약화가 되겠죠. 네. 그러나 지금 그 흑 두 점은 요석이거든요. 네. 네. 그걸 버리면은 뭐 끊어 애초에 건너붙여서 끊는 의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습니다. 흑이 건너붙이는 수 때문에 바둑이 급전이 된 것만은 사실이네요. 저렇게 붙였으니 이제 느는 수 먼저 하나 들여다보네요. 저것은 늘지 않고 다른 식으로 두겠다는 뜻인가요? 백은 뭐 받을 건데요. 네. 받으면 흑이 늘지 않고 뭐 2단 젖힌다든지 하는 수등을 네. 연구하는 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 예, 2,500단 좀 더 능률적으로 받는 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14회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준결승 제2국입니다. 2,500단과 이세돌 3단의 대국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50 네, 그냥 네, 막았네요. 뭐 당연히 받는 한수인데요. 네. 잠깐 숙고를 하다가 네, 아마 이창호 구단은 저 끊어오는 수에 대한 대비책을 잠깐 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이세돌 3단 뭐 거의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끊었는데요. 네. 지금 백이 위쪽으로 단수치고 나오는 수는 없겠죠. 위를 단수치는 것은 늘어도 조금 전에 들여다본 수 때문에 네. 네. 뚫고 나오는 수가 성립이 안 되죠. 예. 일단 반대쪽으로 단수 쳤는데 아래쪽에 백을 잡는 수는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네, 아래쪽을 예. 지금은 그래도 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있는 한수 같은데요. 네, 뒤쪽으로 단수 치는 것은 좀 네, 백이 뒤쪽으로 단수 치면 네. 이어 따내질 않고 이어주거든요. 아, 그 100이요? 다음이 응. 예. 그 다음에 수가 확실치 않죠. 아. 네, 그렇군요. 예, 지금 대국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 초반부터 아주 신중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저렇게 위로 단수 쳐놓고 예. 또 사석으로 가볍게 처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일단 흑이 끊는 수가 상당히 강력했네요. 그냥 가만히 늘어두는 정도로는 그 하변의 흑 두 점이 좀 약해져서 흑이 별 득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죠. 그냥 넣는 것은 뭐 흑이 백이 호구 쳐서 네. 백의 자세가 당당하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수가 없죠. 지금 이세돌 3단도 평범하게 두어서는 별 재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좀 강수를 네. 띄웠는데 예. 백이 좀 간명하게 처리하고 있지요. 네, 사석으로. 저것은 지금 쭉쭉 밀어도 네. 뭐 나빠 보이지 않고요. 예. 네. 물론 아래 105 점도 요석이면 틀림없는데 네. 그쪽을 밀려서 막히게 되면은 20. 오른쪽에 흑두 점이 또 위협을 받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25. 백이 대가는 충분히 찾을 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은 거의 외길 수순 같은데요. 네. 계속 밀어두겠죠. 이 선으로 막는 것까지도 선수가 되기 때문에요. 네. 오른쪽 흑두 점은 상당히 시달리겠는데요. 10. 네, 쭉쭉 밀어서. 예, 어차피 이렇게 될 바에는 흑이 애초에 중앙으로 한 칸 띄워둔 점 있죠. 네. 그 교환이 어땠을까요? 결과적으로는 뭐 별 이익이 없죠. 예. 네. 바둑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 교환은 네. 사실은
잘못하면 보태줄 수도 있는 예. 뜻이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그러나 흑두점은 아직도 뭐 탄력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완전히 잡으려면 백이 물론 한 수 더 가수해야 되는데 네. 일단 저기까지 막힌 것이 조금 아픕니다. 네. 이것은 백이 뭐 중앙을 두텁게 이어만 두더라도 이 변화는 백이 재미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흑이 잡은 거라고는 105점과 약간의 지 네. 뭐 한 20집에 채 안 되는 그리고 저것도 네. 또 백이 이은수가 선수거든요. 예. 아, 있는수가요? 예, 외곽을 바로 봉쇄당하면 못 견딥니다. 아, 그러면은 네. 네. 자, 뭔가 여기가 조금 서반의 전투에서는 흑이 약간 손해 본 것 같은데. 예. 예. 자, 변화를 한번 보실까요? 네. 지금 흑이 끊어온 장면이죠? 네. 이게 이제 두고 싶진 않은 곳인데요. 네. 이렇게 넣는 수는 바로 네, 호구 친다든지 이렇게 네. 둔다든지 해서 뭐 또는 계속 밀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끊으면 계속 버리고요. 밀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네, 들어본 그리고 거죠. 그리고 끊어봤죠. 네, 강하게 끊었는데 네, 백이 이런 식으로 난치는 것은 딱 걸리겠죠. 그것은 일단 늘어두더라도 네. 다음에 요돌 때문에 나가는 수가 없죠. 네. 네. 그리고 이렇게 백가에만은 바로 패를 걸 수도 있고요. 네. 네, 이렇게 끊어버리면 그렇죠. 만패불처하면 되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네, 치는 게 좋습니다. 되니까요. 원래는 이제 이쪽으로 치는 수가 들어야 네, 되거든요. 그렇죠. 네. 백이 이 수만 듣는다면 예. 좋은데 따주면은 그냥 아까처럼 네. 패가 되는데 네, 따주면 예. 패해서 패감이 초모패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을 수가 있는 네. 수가 성립이 될 것 같습니다. 예, 흑이 이쪽으로 단수 쳐야 네. 되는데요. 이쪽 단수 치는 것은 이렇게 따내서 네. 이렇게 되는데 있고 네. 이렇게 되게 될 겁니다. 네, 근데 또 밀리겠네요. 네, 또 미는 거 선수죠. 예. 여기 또 들어야 되는데 네, 네 이렇게요. 이렇게 몰아서 깨끗이 잡히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이걸 생략하고 그냥 몰 수도 예, 있습니다. 악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냥 몰아도 다음에 흑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두면 네. 이쪽에서 몰아가지고 몰아도 흑이 보강을 해야 됩니다. 예. 이제 보강 안 하면 여기 맛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쪽 들여다보고 그렇죠. 네, 당장 끊어도 끊는 수단도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이쪽에서부터 두는 수도 있고요. 뭐 여기 네. 들여다보는 수 있어가지고 예, 맛이 너무 나쁘네요. 예. 여기 집 짓는 정도 갖고는 네. 타산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흑으로서는 있는 수밖에 없는데 네, 이어야 되겠죠. 예, 이때 백이 이으면요. 그러면 이어야죠. 여기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칸 뛰고 나면은 네. 다음에 두기가 거북합니다. 예. 또 당장 늘면 장문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나 이쪽 응수하는 건 이거 막아가지고 바로 잡히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이쪽을 단수치고 네 이런 식으로 나가나요? 이 수도 잘 안 되겠죠? 이렇게 건너붙여서 잘 안 되고 이렇게 예. 나가야 되는데요. 네. 네. 요것으로 일단 임시 탈출을 했는데 백도 네. 이쪽에서부터 뭐 이런 데를 짓고 나온다든지 이렇게만 두더라도 흑이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그럼 못 견딜 겁니다. 네. 그걸 넣으면 바로 위로 나와 끊어가지고요. 네. 나와서 막아야 되는데 이렇게 끊으면 네. 뭐 자꾸 늘어야 되는데 이쪽 방에도 다선수거든요. 그렇죠. 여기하고 수상전인데 이쪽만 막아두더라도 예. 네. 뭐 아까 처음에 두신 것처럼 들여다보기만 해도 이을 때 끊는 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싸움이 여의치 않으니까 그렇죠. 할 수 없이 예. 예. 이었는데 이거 이는 자체로 이제 굴복을 당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제는 위기인데요. 네. 예. 5점이 돌 네. 가치를 다 했죠. 이렇게 두고 예. 뭐 또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까지 선수가 된다는 게 네. 아프네요. 네, 이렇게 되고 보면은 지금 이교환이 조금 악수죠. 네. 상대방을 튼튼하게 해줘서. 아, 게다가 또 선수가 되니까요. 지금 손 떼면요. 이렇게 막아서 예. 한 수로 봉쇄당하니까 네. 네. 흑이 뭔가 둬야 되는데 여기 씌우기만 하더라도 두 점이 예. 쉽게 살지는 못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렇죠. 요속이긴 하지만은 잡은 실리는 한 10여 집에 불과하고 예. 여기 백이 벽이 쌓여서 이 이세돌 3단이 역시 끊은 작전은 좀 성급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실전 보시죠. 네, 네 역시 그쪽을 받아줘야죠. 봉쇄당에선 견딜 수가 없으니까 네. 그쪽을
파티였습니다. 네, 이제 백은 뭐 하변의 흑돌점을 씌워갈 수도 있겠고요. 또 좌변 쪽을 응수하더라도 흑이 하변을 움직이기가 네, 쉬워 보이진 않네요. 네, 좌변 쪽 일단 막히는 것이 좀 아프긴 하죠. 네. 네. 거기 막히면은 백이 또 후수로 살아야 되니까 네. 그쪽 방향은 어떤 식이든지 응수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지금까지 매수 진행되지 않았고 이창호 구단이 특별히 뭔가 수를 묘수를 낸 건 아닌데 네. 예. 상당히 바둑은 백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 듯한 그런 모양입니다. 백이 지금 찌른 것은 나서 끊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죠. 바로 끊겠다는 얘기죠. 네. 끊지 않는다면 찌른 건 악수입니다. 그렇죠. 네. 이창호 구단 여기서 확실하게 우세를 점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냥 좌변을 날일자 정도로만 받아둬도 백이 유리한 형세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제 선수를 잡느냐가 여기서 누가 선수를 잡느냐도 중요하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변의 그 한 칸 뜬 흑두점 예. 거기를 머리를 백이 눌러서 모자를 씌우느냐 네. 모자가 되는 곳을 흑이 한 칸 띄어서 달아나느냐 예. 거기가 지금 아주 급한 곳입니다. 네, 이창호 구단 상의를 벗고 있습니다. 네, 이세돌 3단은 상당히 바둑판 쪽으로 많이 네. 고개를 숙이고 수익길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백이 보통은 끊은 다음에 예. 조금 전에 그 는 점으로도 한 점 화점에 넣어서 축으로 잡는 것이 깨끗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은 축으로 몰면은 흑이 가일술 안에도 중앙이 뚫려 있기 때문에 예. 네, 흑이 지금 백이 쉬운 자리를 달아날 겁니다. 네. 네, 지금 쉬운 자리가 워낙 눈에 보이는 요소거든요. 예, 어쨌거나 백이 좌변과 하변 양쪽을 다 둔 셈이네요. 네, 다 뒀죠. 20. 네, 저 하변이 그대로 백집으로 굳어진다면 상당히 큰데요. 물론 하변이 아직은 맛은 조금 있습니다. 네. 네. 맛은 있지만 흙이 바깥을 봉쇄당했기 때문에 네. 그 맛이 앞으로 얼만큼 수로 변화하느냐도 문제입니다. 예. 자, 한 점을 일단 움직여 봤는데요. 그 자리가 급소죠? 네, 급소입니다. 저런 모양일 때 저 급소 자리를 알아두시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흙이 어느 쪽으로 밀고 가거나 반대쪽에서 또 올라오게 되면 흙이 상당히 우형이 되는데요. 반대. 네, 지금 이 선에 둔 수가 아, 좋은 응수였어요. 네. 보통은 그 흙이 지금 민 자리로 두기가 쉬운데 예. 민 자리로 두는 것은 흙이 바깥으로 젖혀서 흙 두 점을 사석으로 이용을 하게 되니까 네. 네. 그것은 이제 흙의 주문이죠. 예. 네, 뭐 백은 넘어두는 한 수로 보이는데요. 네, 저렇게 해서 좌변 백은 확실히 안정을 했고요. 백 두 점이 좌변 흙을 끊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쪽도 흙이 그다지 강한 모양만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흙이 응수를 해야 될 장면인데요.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창호 구단 오늘은 아주 여유 있는 그런 표정입니다. 이세돌 3단 네. 젖혔네요. 보통은 늘어두는 건데 네. 실리로 좀 손해죠. 네. 그렇지만 중앙에 흙 한 점이 끊어져 피는 수가 남기 때문에 저렇게 두기가 쉽지 않은 곳인데요. 네. 백은 흙 한 점을 단수 쳐둘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네. 흙 한 점 단수 치면 흙이 못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뭐 네, 이세돌 3단은 일단 중앙 백이 한 점 끊어잡더라도 그곳은 옥집이니까요. 그 백도를 공격하는 뒷맛을 약간이라도 노리려고 저런 식으로 두는 것 같은데요. 백은 살아있어요. 호구 치면 살아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호구 치면 그 자체로 궁도가 넓어서 네. 네. 잡힐 돌은 아니고요. 흙이 지금 공수를 해야 되는데 네. 네, 호구 쳤죠. 선수겠죠. 백이 지금 어떤가요? 그 흙 한 점을 때려내는 것과 또 우변 쪽에도 큰 자리가 많은데요. 네, 흑의 주문은 이제 한 점 따려달라는 거죠. 네. 백이 한 점 따내서 두 점을 연결하면 이제 손을 빼겠다. 상변의 좌상변 쪽에 흑 다섯 점도 좀 박약하긴 하지만 그런대로 약간 그 안형은 갖췄으니까 네. 버티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우변이 백도, 큰 곳이 있습니다. 예, 백도 우변으로 네. 가겠군요. 네, 우변의 화점 부근에 누가 두느냐도 아주 네. 큰 곳인데요. 예. 지금 대국장이 북경인데요. 사실 우리 선수 3명이 준결승에 올라갔고 이미 조은현 구단이 결승에 진출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좀 맥이 빠지는 그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에서 물론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지만 중국에서 네. 이번에는 주최를 하기 때문에 자국 선수들이 한 명이라도 결승에 올라가는 것은 뭐 당연한 바람인데 네. 때이르게 1회전에서 다 탈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에서도 이번 대회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다고 들었는데요. 네. 중국의 CC 텔레비전에서는 뭐 생방송으로 네. 엿새간을 중계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조금 맥이 풀리는 건 사실이겠죠. 예. 지금 백이 예상했던 대로 우변 쪽에 착수를 했습니다. 50. 네, 거기 아주 좋은 곳이죠. 예. 55. 쪽에 돌이 놓여서는 대세는 때이르게 백이 리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The black you have left 1 minute. 네. 역시 형세를 반영하듯 이세돌 3단이 이제 마지막 1분만을 남기고 네. 있습니다. 뭐 어떠든 살려야 되겠죠? 예. 저 석점 지금 키웠지만요. 그 흑도를 살리기 전에 귀로 먼저 응수를 물어보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귀쪽에 이제 33의 응수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곳인데요. 예. 백이 그곳에다가 한 번 더 갈수를 네, 해서 아주 뭐 현실무비한 수죠. 예. 예. 거기 굳둠으로써 귀도 굳히고 네. 변의 흑두점의 준동도 막고 네. 더 멀리 가서는 이제 오른쪽 흑석점도 은근히 압박하는 수입니다. 네. 저렇게 한 발짝 후퇴하는 수 같은데도 네. 그것이 이렇게 많은 장점들을 내포하고 있고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네. 건너붙여보는데 두 번째 건너붙인 수죠? 네, 이것은 뭐 수를 낸다기보다는 그 아래쪽 흑두점을 활용해서 네. 오른쪽을 좀 수습하자는 의도일 겁니다. 끊을 네. 거냐, 늦출 거냐도 좀 응수를 묻는 거고요. 예. 도한테 이번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대회에서 이세돌 3단이 그 준결승에서 마샤오춘 그 8강이죠? 네. 여기서 마샤오춘 구단을 만났는데 그때도 초반에는 바둑이 그다지 좋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초반에는 포석이 흙이 좋았었죠. 예. 오늘도 지금 초반에는 약간 불리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저렇게 자꾸 상대방의 단점을 만들어서 역전을 노리겠죠? 네. 예, 이세돌 3단의 그 장기 중에 하나는 수읽기가 빠르고 예. 예, 또 정확히 본다는 건데요. 네. 이 창옥 구단의 수읽기는 또 뭐 더욱 정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잘 먹혀 들어갈런지. 네. 아무튼 이제부터입니다. 20. 그게 약간 불리하긴 하지만 집으로. 예. 예. 어디서 어떻게 만회할지 우리가 한번
위치를 네. 살펴봐야겠습니다. 들여다본 수는 시간 연장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지금 어떻게 받느냐인데 지금은 이어야 됩니다. 네. 달리 받으면은 아래나 위쪽으로 받으면요. 그 화점으로 좌변의 화점으로 흙이 한 점 있는 수단이 없어지죠. 네. 네. 이으면은 그 자리에 나와서 끊어서 그렇죠. 손해를 보니까. 예. 네. 그 장어 구단의 장기 하나도 저런 그 응수 타진을 적절할 때 한다는 거죠. 예. 저 그렇게 돌이 하나 놓이면 나중에 귀 쪽에서도 여러 가지로 선수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20. 25, 28, 30. The what you have left 3 minutes. 네, 제14회 TV 바둑 아시아 선수권 대회 준결승 제2국입니다.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3단의 대국 감상하고 계신데요. 네, 오늘은 이창호 구단이 100을 주게 됐죠. 50. 자, 이 55. 우변 쪽에 백 한 점을 다시 협공을 해서 예.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습니다만은 네. 네, 이창호 구단입니다. 네, 이세돌 3단. 뭐 이창호 구단은 이세돌 3단이 꼭 넘어야만 하는 그런 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지금 이창호 구단이 예. 우상변 쪽을 역으로 뛰어들었죠. 네. 자, 그러자 이세돌 3단은 네. 아래쪽 지금 한 칸 뛰었는데 그것은 거의 선수가 되는 곳입니다. 네. 20. 안 받으면 밀고 들어가서 대마가 위험하죠. 네, 절대 그렇죠. 선수인데요. 자, 우변 싸움이 이제 또 어떻게 전개될 것이냐가 궁금한데요. 자, 지금까지 과정을 잠깐 살펴볼까요? 네, 여기 조금 더 진행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네. 여기를 둔 수가 이창호 구단다운 수죠. 네. 예, 보통은 뭐 씌워가거나 네, 이렇게 네. 씌워가는 게 제일감인데 이건 나중에 생각하죠. 이쪽에서부터 두더라도 역시 어느 한쪽이 연결이 되고 네. 그리고 여기 건너붙이는 맛이 아직 조금 있거든요. 아, 이쪽 백도 약간은 네. 위험할 수 있겠군요. 그래서 이런 쪽 뭐 이런 쪽 선수 활용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만 뛰어들어가도 사실 귀는 쉽게 삽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둔 것은 귀도 아. 보강하고 예. 여기 두 점도 확실히 잡고 또 이 석점에 대한 책략도 봉쇄한 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 두고 네. 네, 이렇게 두고 여기를 흙이 했는데 예. 네, 그건 이제 나중에 조금 네. 이 진행이 됐습니다만은 예. 지금 이 교환은 왜 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것을 안 하고 그냥 협공을 하면은 다음에 이렇게 둘 때 흙이 씌워갈 수가 없죠. 아. 네, 이렇게 둬야 되는데 역시 봉쇄되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렇게 교환을 하나 해놓으면은 이렇게 할 때 네, 쉬어가는 수가 호우가 있죠. 되네요. 네, 올라올 때 호우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뛰어나와 주길 바란 거고 예. 여기서 그러자 이제 이창호 구단 그것을 알고 아. 손을 빼고 이제 여기서 뛰어들어갔죠. 예. 뛰어들어간 장면인데 백은 어느 한쪽은 포기하겠다 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이런 식으로 흙이 받는다면은 귀를 네 여기 귀를 붙인다든지 네. 해가지고 바꿔치기 하겠다 하는 거죠. 또 이쪽으로 두는 수는 변 쪽에서 사나요? 네, 변 쪽에서 이렇게만 들어도 쉽게 살죠. 예. 네, 축이 좋으면 물론 끼우는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축은 이것 때문에 잘 안 네. 되거든요. 뭐 백은 일단 확정가가 여기 커요. 예. 네 개 뭐 일당 백인데 흙도 뭐 보가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흙도 이제 이 집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큼 커지느냐가 네. 관건인 것 같은데요. 이 말도 지금 조금 약하거든요. 여기 이제 백이 따내게 되면 그렇죠. 붙이거나 한 칸 뛰거나 네. 다 있어서요.
흑이 역시 조금 분발을 요하는 국면이긴 한데. 네. 예. 자, 이세돌 3단은 이제 특이한 수를 많이 두는데 예. 여기서 과연 어떤 수를 보여줄지 계속 지켜보시죠. 네. 네, 우상기 전투가 어떻게 될지 정말 기추가 주목이 됩니다. 20. 네, 또 아래쪽으로 한 칸을 띄어서 일단 네, 아래로 뒀는데요. 예. 철주를 내린 것과 비슷한 맥락인데 네. 조금 더 능동적으로 두겠다 하는 겁니다. 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백은 귀 쪽을 활용하겠죠? 네, 백은 귀 쪽에서 뭐 활용할 가능성이 많죠. 네. 한 점을 직접 움직이는 것은 뭐 좋지 않습니다. 네, 우상귀는 자연스럽게 흑집이 될 테니까요. 그 수를 생각할 수는 없을 테고요. 중앙으로 씌워갔는데요. 저 수도 역시 사석 작전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저것은 이제 그 자리는 백이 두지 않으면요. 예. 네, 흑이 위쪽으로 지금 백이 날 일자로 쉬어간 네. 그 왼쪽으로 젖혀간 갈 때 굴복을 해야 되거든요. 아. 네, 그렇게 되면 중앙의 폭이 좀 달라지죠. 네, 미리 좀 삭감을 해놓는 네, 아주 고정시키놓겠다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범인들은 좀 아까워서 네, 잘 못 두는 수죠. 네, 네. 움직일 달아날 수 있는 있죠. 말을 갖다가 저렇게 네. 오히려 갇히게 만드니까요. 네. 워낙 형세 판단이 정확한 기사기 때문에 저런 네. 수도 둘 수 있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귀를 붙여왔습니다. 네, 준비는 했습니다. 네. 저렇게 되면 귀나 혹은 변 한쪽은 백을 살려줄 수밖에 없게 네. 되겠는데요. 하점으로 늘면 보통인데, 네. 그러면 또 계속 밀어오겠죠. 귀에서 밀어 올려서 네. 쉽게 살거든요. 네. 네, 지금 대국장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세돌 3단 마지막 1분까지 사용을 했고요. 네. 이제 30초 안에 매수를 착수해야 됩니다. 네, 젖혀왔습니다. 자, 젖히면 뭐 핫점이라서 끊어가는 것이 예, 기본 행만데요. 네. 20. 예, 오늘 어느 한쪽만 수집하자 하는 거죠. 예. 형세가 뭐 나쁘지 않고 호각지세라면은 네. 저렇게 끊었을 때 귀로 단수 치고요. 네. 귀로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단수 치고 백이 늘면 또 변 쪽으로 단수 치고 해서 살려주는 거거든요. 아, 네. 예. 그리고 이제 흙은 선수로 상변을 정리하고, 뭐, 그렇게 두면 가장 평범한데, 지금 하변 쪽에 백집이 일단 워낙 크거든요. 네. 예. 거기가 흙이 다소 끝내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40집 이상, 예. 중앙의 형편에 따라서는 50집도 바라볼 수 있을 만큼 커졌기 때문에 네. 흑이 좀 흑도 지금 그 105점을 잡은 예. 쪽의 실리가 20집은 좀 약하거든요. 네. 한 20집 봐줄 수 있는데 그리고 우변 쪽에 101점 제압한 곳이 예. 맛이 좀 있긴 합니다만 거기도 한 20집. 그 밖엔 이렇다 할 집이 없죠. 네. 지금 우상기 쪽의 전투가 어떻게 됐는지가 네. 중요한데요. 여기서 흑이 뭔가 좀 활약을 해서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네. 일단 배에 부침을 해서 수상전에서 이기도록 예, 백에 응수하지 않을 수 없게 그렇게 두어가고 있는데요. 저 이야기는 지금 중앙 쪽에 끊어진 백 두 점을 끝까지 공격하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백은 단수치고 빠져서 수를 늘려놓을 겁니다. 네. 버리더라도 단수는 모면해야 되니까요. 네. 20. 일단은 오른쪽으로 단수치고 잡으면 자체로는
흙도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 곳인데. 네. So what you have left last minute? 네, 이제 두 기사 모두 30초 만에 한 수씩을 둬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빨리 진행되겠네요. 네, 이창호 구단. 이바둑 최대의 위기의 순간을 맞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세돌 3단의 표정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1, 2, 3, 4. 네, 사실 저럴 때 어느 쪽으로 단수 쳐야 되는지도 궁금할 때가 많은데요. 네, 지금 저쪽으로 단수 치는 것이 정수입니다. 예. 흙이 는 자리로 단수 치는 것은요. 네. 물론 백이 단수 친 곳을 흙이 두 점으로 늘고 네. 잡아야 될 때 일선으로 빠지면 백이 수부족이 되죠. 아, 그렇습니까? 네. 20. 물론 어차피 지금도 수부족이긴 하지만은 다음에 예. 활용도가 전혀 달라집니다. 그렇군요. 저 형태는 이제 흙이 일선으로 숙점 빠지면 네. 백이 바깥에 흙 두 점에 수를 조여서 네. 네, 일단은 수부족이 되죠. 예. 재미있는 모양이 나왔네요. 네. 네, 일단 재미있는 넘어가긴 넘어간 형태입니다만 아주 네. 엉성합니다. 예. 비상수단을 이세돌 3단이 지금 취했는데요. 저 형태는 상당히 방약한 모습이 돼서 네. 자, 재미있는 변화가 나왔습니다. 잠깐 보시죠. 네, 이렇게 두고 붙였죠? 예. 넣는 것이 상식인데 아, 네, 밀어올려가지고 싱겁죠? 예. 네, 밀어올리고 몰려서 젖히기도 어렵습니다. 여기 빠지고 끊는 수가 있어요. 수가 늘어야 있죠. 되는데 자꾸, 뭐, 자꾸 밀면요. 중복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젖힌 건 강수고 네, 끊는 건 당연합니다. 네. 여기서 보통은요, 정세가 예. 호각이라면 이렇게 단수치고, 예, 단수치고, 호구치는 것이 네. 일반 보통입니다. 그럼 이렇게 두고, 뭐, 여기 둘 때 잡게 되는데, 뭐,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달리는 순 있지만 거의 살아있거든요. 네. 이제 좀 이게 싫고, 이쪽도 조금 열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수단을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예, 소득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예. 아래로 이렇게 빠졌죠. 빠지니까 여기를 두고 네. 배부침을 했죠. 이렇게 두면 살긴 살아요. 아. 근데 이렇게 사는 건 예, 이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버리면요. 축이죠? 예, 축이 됩니다. 한 수 더 또 백이 둬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막고 막았죠. 예. 네, 이쪽으로 두는 것이 정수입니다. 이렇게 두고 이걸 잡으면요. 똑같은 것 같지만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빠지면 다음에 별로 수가 없어요. 어... 네, 그렇죠. 이걸 넣으면 또 자꾸 받아서요. 예. 네, 실제는 이제 이렇게 두고 빠지고 잡았습니다. 지금 만일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지금 빠지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요. 예. 단수치고 있고 기분은 좋은데 이게 네. 이렇게 단수치겠죠? 그렇죠. 따내고 또 먹여치겠는데요. 네. 따면 걸리죠. 아, 지금은 바깥쪽 흙 네, 따질 않고 이렇게 하고 따내면은 이걸 찾게 되는데 귀에 두 점도 아직 잡힌 네, 수가 이것은 살아 있어요. 백이 여기 사는 집내는 수하고 여기 네. 환경이 있어서 네, 그래서 흙이 기분만 냈지 별게 없거든요. 단수 치는 방향도 정말 중요하네요. 네, 그래서 실전은 이제 그렇게 흙이 빠지를 못하고 이렇게 네, 그렇게 뒀는데요. 이 눈목도 연결은 된 것 같은데 이 형태는 이쪽이 끼웠을 때가 아, 문제입니다. 네. 네, 끼웠을 때 이렇게 못 두거든요. 여기 끊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쪽도 선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넘어는 갔지만 상당히 박약한 모습이 네. 돼서 여기가 돌파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세돌 3단이 지금 비상책을 강구한 거거든요. 예. 여기서 이창호 9단도 뭔가 수를 내지 못하고 귀를 예. 송두리째 허용하면은 역전당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승부처입니다. 예. 어떻게 볼까요? 두 기사 모두 30초 출기에 네. 몰려있는데 정말 끼웠네요. 끼웠죠? 네, 이창호 구단 대단합니다. 뭐 워낙 수를 빨리 보니까요. 귀에 붙일 때부터 이미 저 수를 예상하고 있었지 네, 않을까. 원래는 그 흙이 일산에
입구자에서 네. 사는 수가 조금 무리거든요. 예. 네. 20, 1, 2, 3. 네, 4, 저렇게 깨어오니까 막상 응수가 6, 별로 없네요. 7. 네, 후퇴할 수밖에 없죠. 네. 위에서 한 점을 감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이 선을 그 변 쪽의 빠져도요. 약점이 예.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되질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중앙에 아까 백이 나를 자 해서 흙이 네. 붙이게 만들어 놓은 그 교환은 없는 게 더 나았을까요? 결과적으로 봐서는 없는 것이 조금 더 낫겠죠. 예. 그런데 바둑이 뭐 아무리 이창호를 하더라도 이렇게 그런 될 천변 줄. 만화 예술을 다 읽을 네. 수는 없었으니까요. 네. 21. 여기서 지금 흙이 응수가 아주 난처하죠. 예. 5, 6, 7, 8. 아래쪽을, 그렇죠. 아래쪽을 네. 안들 수가 없는데요. 마지막 출기 8을 부를 때야 착수를 하네요. 네. 네 이제는 뭐. 네, 저 형태는 끊으면요. 예. 예. 여전히 또 흙이 괴로워요. 그렇죠. 호구치는 네.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있을까요? 아마 지금 비슷할 것 같은데, 그래도 호구치는 게 조금 낫겠죠? 네. 네. 상변 쪽은 백이 중앙을 한 점을 넣는 것이 다 선수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늘면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 중앙은 막혀 있다고 봐야죠. 네, 끊어진 흙 한 점은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별로 없겠네요. 네, 지금 급했죠. 여기 뭐 안 놔도 될 것 같지만요. 네. 오른쪽은 지금 촉촉수 모양이거든요. 네. 예. 일단 득볼 만큼 보고 응수를 물은 다음에 네. 중앙을 늘었습니다. 이수 3단 지금 뭐 형세 판단하랴 수읽기 하랴 정신이 없습니다. 네. 이수 3단이 아무리 속기전이지만 저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또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귀는 귀를 잡는 데는 흙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변이 무참히 돌파됐죠. 예. 거기 한 20집 정도 날 모양이었는데 네. 백이 오히려 흙 한 점 잡으면서 네. 우변 쪽은 거의 초토화가 됐기 때문에 예. 저 변화는 흙이 성공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백이 또 중앙이 워낙 두터워졌기 때문에요. 네. 이제 남은 곳은 좌상기 쪽에 약간의 여백이 남아 있을 텐데요. 네, 그쪽이 텐데요. 이제 가장 큰 곳이죠. 네. 평범하게 두어서는 뭐 흙에게 승기가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요점이죠. 사실 좌상기 쪽도 귀 쪽으로 날짜를 해가야 될지 아니면 변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지 어려운 그런 곳이네요. 네, 자 아픈 곳을 또 엄습을 해 들어갑니다. 네. 10. 네, 저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이 당하는 거죠. 여기. 예. 흙집이 일선으로 쭉 났는데요. 몇 집 되지 않죠. 뭐 젖혀서 다 활용해 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예. 20, 1, 2, 3, 4, 5, 6. 네, 역시 네.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끝내기로 굉장히 큰 곳이네요. 백이 있는 것까지 선수가 될까요? 있는 것이 보,
보통 끝내기에선 선수인데요. 네. 지금 일일이 그것까지 다 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예. 네. 확실한 선수만 된다면 이어두는 것이 맛도 좋고 네. 네, 큰 끝내기죠. 백이 미리 하나 단수쳐서 백을 네. 크게 키워서 죽이면 있는 것을 선수로는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먼저 끊으면 선수인데 네. 현실적으로 그것은 상당한 손해거든요. 예. 네, 그렇게 귀에서 득을 보고 난 후에 지금 상변 쪽을 젖혔는데요. 네, 아주 튼튼하게 두고 있죠. 네. 10. 네, 변 쪽에서 다가갔습니다. 지금 뭐 순리대로 두어서는 안 되죠. 예. 네. 저것은 다가서면서 귀의 백두점을 오히려 공격하자는 겁니다. 네. 사실 저렇게 끝까지 노림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이세돌 3단의 장점이기도 한데요. 네. 이창호 9단입니다. 이세돌 3단 한 번도 이 고인 손도 바꾸지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오른손에 턱을 고이고 네, 젖혀 이어서 확실하게 해두는군요. 사실 뭐 좌변의 흙도 튼튼한 모양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대단한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막으면 이제 이어서 네. 귀는 어느 정도 안녕을 확보하고 네. 그쪽의 흙은 아직도 확실한 두 집은 나 있지 않은 상태죠. 네. 중앙만 결정이 안 돼 있을 뿐이지 이제 뭐 사실 바둑은 벌써 중반전입니다. 네. 20, 1, 2, 3, 4, 5, 6, 7. 아, 아까부터 노리던 수죠. 그렇게 젖혀 나가는 수. 네, 흔들어두겠죠. 예. 아, 그러고 끊어 잡는군요. 워낙 큰 곳이라서요. 그러나 그 자리 늘어서 백도 네. 기분이 좋습니다. 예. 사실은 지금 백이 는 곳으로 흙이 붙여서 끝내기를 해야 되는데 예. 거기 한 장 끊어잡는 게 워낙 크죠. 역끝내기로. 네. 네. 대국 장면입니다. 자, 두 대국자 이제 시간을 다 썼네요. 네. 3, 4, 5, 6, 7, 8. 한번 끊어두고 가는 것은 시간이 부족해서 그랬었나요? 보통은 일단 한번 끊으면 무조건 받아두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시간 연장책으로 끊어놨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20, 1, 2, 3, 4, 5, 6, 7. 네, 그 자리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좌변 흙을 공격할 실마리를 얻기도 하고요. 또 중앙에 백두점이 잡히면 그쪽이 또 워낙 흙이 두터워지기 때문에요. 네, 흔히 나오는 응수타진입니다. 네. 귀에서 왼쪽에서 받아주면 그만큼 득이고 지금 왼쪽에서 받으면 흙이 즉시 늘어서 끝내기도 겸해서 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바깥쪽으로 백이 젖히게 되면은 중앙에 한 점은 잡히죠? 네, 중앙에 한 점은 잡힙니다. 예, 안쪽으로 받았네요.
좌변 흙이 목 살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앙 한 점 끊어주기는 좀 아까웠겠죠? 네. 응수를 물은 다음에 네. 가일수를 대마 가일수 했는데 네. 네, 아주 교묘한 응수 타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번의 응수 타진으로 뭐 10집 정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네, 지금 한 점 잡는 게 사실 굉장히 큽니다. 네. 네, 그쪽부터 땄죠. 거기도 엄청나게 큰 곳이에요. 예. 흙이 네, 따면 자체도 또, 크고 예. 다음 끝내기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렇죠. 백이 따면 다음에 또 흙 한 점 단수 쳐서 따내는 수가 등이 듣는데. 네. 그리고 이거 좋다. 1, 2, 3, 4, 5, 6, 7, 어, 그것은 어,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가일수를 하자. 예. 그쪽을 잡았죠. 어, 흙이 그쪽을 꼭 가일수를 해야 됐던 건가요? 예, 뭐 두텁게 둔 수긴 한데요. 뒷맛이 아주 나빴던 곳이니까 네. 가일수를 했습니다. 지금 근데 흙의 집으로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요. 네. 굳이 그쪽을 가일수할 필요가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점을 잡자 흙이 중앙을 부전머리를 두드렸는데 백도 이제 뿌리를 끊어갑니다. 자, 우변 쪽을 아까 흙이 가일수를 했는데 네. 가일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수가 있었나 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 예. 잠깐 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저걸 보시죠. 아까 이걸 지금 따내니까 백이 네. 여기를 흙이 이걸 가일수를 했거든요. 가일수 안 해도 사실 별 수가 없어 있을 것 같은데 네. 왜 가일수를 했을까. 근데 사실 가일수 안 하면요. 이렇게 두고 네. 이렇게 두면 끊어야죠. 네, 그걸 꺼냈다가 이제 아, 이쪽에서 다르다니까 따내야 됩니다. 네, 그쪽을 놔야 됩니다. 예. 이렇게 놓고 이제 이걸 단수 치고 예, 따내면은 이제 이걸 끊는데 되네요. 백이 이걸 따내질 않고요. 아. 뭐 이쪽을 두어버리면은 선수네요. 또 흙이 갈수해야 되네요. 갈수해야 되는데 이거 끊어버리면 다 잡힙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이렇게 뭐, 두는 수가 예. 있어서 예, 이렇게 두었을 때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네. 예. 여기가 못 살아있는 경우에는요. 예. 그래서 지금 가일수를 한 겁니다. 아. 네. 이걸 잡아서는 거의 워낙 컸기 때문에 백이 네. 양쪽을 다 뒀어요. 다 뒀습니다. 그래서 뭐 밀긴 했습니다만 네, 이걸 이렇게 끊어가지고 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었죠?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예. 그쪽도 여기가 뚫리고 백집은 지금 별로 변동이 없거든요. 네. 네, 흙집은 여기를 잡았지만 변이 다 초토화가 되고 그 대신 상변에서 좀 많이 벌었습니다만은 예. 이 정도로 벌어서는 만회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 이세돌 3단도 이쪽을 뭔가 지금 자꾸 노리고 있는데 여기 지금 뿌리가 끊겨서 예. 과연 어떻게 될지 이창호 5단이 좀처럼 틈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네. 과연 역전이 가능할런지요. 계속 보시죠. 이창호 5단 한 번도 우세를 놓치지 않고 이 바둑을 만약에 이긴다면은 뭐 완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한테 원, 투. 네, 역시 거기도 안 둘 수가 네. 없는 곳이죠. 예. 우변이 잡히니까요. 예. 저렇게 되면은 귀의 백을 잡기는 잡았지만 참 이리저리 이용을 많이 당한 셈이 됩니다. 그렇죠. 철저한 사석 작전에 걸렸다 오히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오늘 이창호 구단의 사석 작전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세돌 3단이 좀 서둔 감도 있죠. 네. 지금 맞춰게 한 점을 따내는 것도 좋고요. 네, 그쪽부터 드는군요. 네. 예, 그냥 뭐 끊으면 두 점을 잡는 수는 있지만, 그럼 주광에서 또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렇게 단수만 쳤습니다. 지금 중앙 흙이요 보기보다는 예. 아주 약한 말이 네. 돼버렸어요. 집이 없어졌죠. 지금 뭐 흙이 두텁게 두어서 역전을 노려도 좀 시원찮은 그런 상황인데 아 오히려 흙이 지금 몰리고 있으니까요. 네, 이창호단은 좀 튼튼하게만 두면 이긴다 이런 확신이 서 있는 겁니다. 네. 아주 튼튼하게 이었죠. 예. 네, 사실 거기도 그냥 백두점을 잡아드는 수가 정수거든요. 근데 아, 현실적으로는 그래요? 저렇게 끊는 것이 훨씬 득이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저렇게 끊어잡는 것이 한 5집 정도 더 득이니까 뒀는데 네. 그 대신 바깥이 거북등이 아니기 때문에 백이 위쪽으로 슬슬 늘어두기만 하더라도요. 네. 계속 활용당합니다. 예. 이쯤에서는 이제 백이 요석을 잡아놓을지도 모르죠. 네, 아래쪽 한 점이요. 네, 거기 이으면 백도 미생 아닙니까? 네. 오늘 이창호 구단이 이 바둑을 이긴다면 또 한 번의 사제 대결이죠. 조은영 구단과 네. 결승전을 치르게 되겠는데요. 20, 1, 2, 3, 4, 5, 6. 네, 이제 완전히 끝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흙도 중앙 쪽으로 계속 머리를 내밀면서 네. 많이 키우긴 키웠어요. 예. 네, 이세돌 3단인데요. 네, 지금 개갈하고 있는 것 같죠? 열심히 개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0초 안에 개갈을 하려면 사실 네. 미리 돌들의 모양을 기억해 놓았다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요.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해서 합산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주위에 약한 미생마가 있으면은 중앙에 집을 짓기가 참 어렵거든요. 네. 지금 저런 틈새를 자꾸 응징을 하면서 그게 험집을 노리고 있고요. 예. 지금 중앙 쪽에 우중앙에 끊는 수가 시한폭탄처럼 남아 있습니다. 아, 당장 끊는 건 물론 잘 안 되는데 네. 왼쪽에 한두 점 응원군만 놓이면은 바로 끊어서 곤란해집니다. 네. 지금 흙이 단수친 것은 뭐 백이 때려낼 때 끊겠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14회 TV바둑 아시아 선수권 준결승 제2국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20, 1, 2, 3.
예, 이창호 구단이죠. 어, 끊는 것이 아니라 단수를 쳤네요. 네, 끊는 것은 흑이 단수 친 쪽으로 백이 몰고 나와서 네. 흑이 백두 점 잡고 망하죠. 예. 네, 상변이 다 뚫리니까. 그렇다면 끊어둔 것이 득이 있나요? 예, 나중에 뭐 흠집을 남기겠다는 건데요. 예. 사실은 거기를 막아두는 수가 정수였습니다. 네. 네. 바깥쪽 흙 모양이 너무 약해서요. 네, 지금 끊어야 되는데 네. 끊는 것이 일단 형태가 안 좋습니다. 예. 바깥이 전부 채워져 있기 때문에. 20. 네, 흙이 좌변을 결국 갈수할 수밖에 없었네요. 네, 거기는 뭐 일단 둬야 되는데요. 20, 1, 2, 3, 4. 저렇게 한번 찔러주는 것은 지금 중앙에 끊는 점을 계속 네, 상기시키는 거죠. 지금 중앙을 끊는 수를 바로 결행할지도 모르겠고요. 네. 결행할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많이 따라갔습니다. 상변이 커져서 예. 많이 떨어가긴 했는데 예. 그래도 반면으로 비슷한 정도거든요. 네. 네. 반면으로도 백이 한두 집 남지 않나 그런 승부인데 가만히 이어둡니다. 뭐 반면으로도 백이 남는 정도라면 이창호 구단이 무리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세돌 3단 여전히 분주하게 개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을 흙이 치받았는데요. 저수는 끊어지는 것을 방비하는 네, 그렇죠. 거죠? 바로 끊어지니까요. 예. 네. 바로 중앙 한 장 끊어지니까요. 네. 네, 이번엔 이창호 구단이 턱을 개고 있네요. 아, 받지 않고 붙여서요. 지금 오른쪽에 흙이 단점도 있고 그쪽도 흙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 백이 오른쪽에 끊는 수를 네.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계속 중앙 쪽에 돌을 놓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아, 거기까지 해두고 네, 그리고 확실하게 받아놨습니다. 네. 네. 이창호 구단답게 지금 물수건으로 얼굴을 식히고 있는데요. 승부는 거의 결정이 난 것 같죠? 네, 결정이 났고요. 7. 뭐 이세돌 3단 지금 노타임으로 계속 두는 걸로 봐서는 예. 승부를 포기한 듯한 느낌도 예. 들어요. 저 끊는 수가 결정타입니다. 끊었을 때 백이 흑이 응수가 어느 쪽인가 단수를 쳐야 되는데 네. 그 다음에 중앙을 끊어버리면요. 우중앙을 네. 그러면 연결이 어려워지죠. 예. 3, 4, 5, 6, 7, 8. 네, 뭐 그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끊으면 바로요. 네, 바로 네. 끊으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 거의 뭐
20, 1, 2. 네, 저것은 이제 중앙 쪽을 자충을 만들겠다는 거죠. 네. 끝내기로는 상당히 손해인데요. 그렇죠. 네, 아주 뭐 철저하게 안전책을 만들어 놓고 네. 그리고 이제 늘겠죠. 예. 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거의 승부가 결정 날 것 같습니다. 네, 그 느는 수로 다음에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네. 네. 그것이 이제 제일 강수인데요. 20, 1, 2, 3, 4, 5, 6. 20, 1, 2, 3, 4, 5, 6, 7. 네, 지금 시간 연장책으로 백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뭐 단수치고 끊어버리면 바둑이 거의 끝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끊었네요. 그 끊는 수로 흙이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됐습니다. 네. 10, 1, 2, 3, 4. 예, 뭐 지금 이세돌 3단이 돌을 던진 것 같죠? 네. 예, 지금 돌을 던졌습니다. 네. 중국 기원의 이페인이 지금 네. 이창호 9단의 승리를 선언한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이창호 9단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뭐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뭐 그런 결과이긴 한데요. 네. 이세돌 3단이 오늘은 이세돌 3단답지 않게 좀 기량을 네. 발휘 못한 것 같아요. 초반에 역시 그 이세돌 3단다운 네. 급전을 유도했는데 예. 예, 거기서 역시 보이지 않은 손해를 본 것이 네. 끝까지 고전의 원인이었고 예. 예, 무엇보다도 그 우상기 5점 잡고 너무나 요리조리 이용을 네. 많이 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바둑은 이창호 9단이 얼만큼 냉정하고 또 정확한가 하는 걸 보여준 한 판이었는데요. 예. 네, 이렇게 되면은 이번 시리즈도 사제간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다음 주에는 조훈현 9단과 네. 이창호 9단의 결승전 한 판이 있겠습니다. 그날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